네, 반갑습니다. 저는 프로야구 선수였다가 지금은 프로야구단에서 스카우트 업무를 맡고 있는 남윤성이라고 합니다.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요. 야구 선수로서는 21년 동안 이제 야구를 하다가 지금은 스카우트 업무를 맡은 지 2년째 되는 해고요.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미국 프로야구 팀인 텍사스 레인저스 팀에 한 6년 정도 네, 횟수로 6년 정도 있습니다. 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아픈 게 네, 가장 힘든데,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 선수들이 워낙 피지컬도 좋고, 네, 그 선수들을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, 몸이 많이 좀 아팠었죠. 그래서 어깨가 한 3년 정도, 6년 동안에 한 3년 정도 아파서 수술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좀 길어서 네,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 아픔이 있어서 네, 제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배움을 얻고 네, 성장을 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.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많았어요. 근데 그 순간순간에 위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, 네, 그리고 그 시간시간에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, 그리고 그 아픔이 다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, 네, 지나고 나서는 알게 해주셨죠. 그 아픔이 없었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만나야지 너가 살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 위한 그 계획으로 그 날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는 많이 하고 있죠. 당장 미국에서 이제 그 팀에서 나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. 네, 거의 막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막 잠만 자다가 네, 겨우 일어나서 네, 밥한 숟가락 뜨고 뭐 그랬었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좀 지내보니까 이 날들의 이유나 목적을 이제 조금씩 네,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을 제가 바꿨던 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내가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현혹되지 말자.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할수 있는 일, 그리고 내가 내게 맡겨진 일,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이제 편하게 네, 잠을 자자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난 뒤부터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결과도 더 좋게 나왔고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매일매일 경쟁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,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있고 조급해질 때도 있고, 내가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우쭐해질 때도 있고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. 네.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왜냐면 누구나가 다 주인공인 날이 있고 본인만의 때가 다 있는데, 조금 앞서갔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조금 뒤처졌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매일매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꾸준히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도 하고,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